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곳이 있죠. 제가 그 전부터 여기를 한번, 여기가 뭐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인지는 모르겠는데,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. 저쪽 길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보이는데, 오늘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한번 올라가 봅니다, 여러분. 뭐 골짜기가 특별한 골짜기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는데, 한번 들어갔다가 우리 또 궁금한 거는 또 이렇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서. 아, 저기가 막장이네. 저기가 못 가게 돼 있네. 아닌가? 아, 이쪽으로 길이 있구나. 아이고야, 소나무 숲길이 좋네. 좋아. 자,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런데 잘 가면은 그 아주 멋진 집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들어있어요. 뭐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은,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 가는 데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어디로 가면 어디서 끝나는가? 우리는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. 아이고, 길이 제법 까칠하군요. 근데 집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. 이게 탄광 그쪽 버럭더미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. 어? 이 골짜기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긴 골짜기인지 궁금했는데, 오늘 드디어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궁금한 곳은 한번 꼭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. 이게 계속 길이 있나? 길은 있긴 있네. 길은 있어요. 애도밖에 못하는 거 아니라 이것도. 계속 있긴 있네.
희한한 데로 왔네. 희한한 데로 왔어. 해야 되네. 석탄. 아, 다 경치는 아주 멋지네. 어디야 여기는? 어?
집안채 없나? 너무 길네. 너무 길다. 소나무가요. 경치는 좋네. 경치는 좋아. 아, 이게 완전 습관인데. 습관.
마이카 힘도 좋아.